네, 이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라고 하는데요. 이 바둑명인 이세돌 9단에게 도전장을 내밀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로봇이나 드론 같은 이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지만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이신 차두원 박사 연결해서 현재 인공지능의 수준과 어디까지 발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박사님 나와 계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차두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지난해 구글의 인공지능 이 알파고가 유럽 바둑 챔피언이자 중국 프로 바둑 기사인 판후이 2단과 다섯 차례 대국에서 모두 이기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알파고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제 채택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는데요. 네네. 이 딥러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가요? 예, 예. 딥러닝은 그 인간 신경망 이론을 이용한 인공 신경망의 하나로 인간 신경세포의 생물학적 정보 처리와 전달 과정을 모방해서 모델링한 것입니다. 네. 그 원리는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다수의 중간층을 가지고 컴퓨터가 작업을 학습을 하고 정보를 체계화해서 스스로 패턴을 찾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네. 그 사람이 훈련시키기 위한 지도학습과 함께 보다 능동적인 비지도학습이 결합되어서 컴퓨터가 사람처럼 스스로 자기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의 특징입니다. 네. 기존의 컴퓨터가 인간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정해진 연산 등을 수행했던 수준이었다면 인공지능은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학습과 판단을 해서 적절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리 빛을 발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최근 빅데이터의 출현으로 자기학습 등을 위한 많은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졌고요. 과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팅 파워 향상이 가능해져서 현재 그 많은 분야에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는 네. 3월에요. 이 세계 정상의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이 알파고의 네.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네네. 이 알파고를 개발한 이 데이빗 실드라는 분의 설명에 의하면 이 알파고가 사람이 천년의 세월 동안 학습할 분량을 단 4주 만에 습득했다. 그렇다면 네. 이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겁니까? 예, 그 알파고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 컴퓨터인데요. 그 쉬지 않고 작동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겠죠. 네. 4주간 100만 번의 대국을 치렀다는 것은 바둑기사 한 명이 1년에 1000번의 대국을 치르는 걸 가정을 한 건데 그러면 거의 인간에게 1000년이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 개발 과정을 보면 그 저작권 등의 문제로 학습 데이터는 실제 프로 기사들의 그 대국을 대상으로 훈련한 게 아니라 네. 1999년 일본에서 개발한 바둑 사이트인 그 KGS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사이트 서버에서 공개된 아마추어나 컴퓨터의 그 대국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지도학습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스로도 수천 번의 랜덤 게임을 수행을 하면서 능력을 키웠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 바둑 프로그램이나 그 1997년에 그때도 굉장히 화제였었는데요. 세계 최초로 체스 세계 챔피언 카스파로프를 이겼던 컴퓨터 딥블루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조사해서 다음 수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한 반면에 네. 그 알파고는 정책 네트워크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가장 좋은 수를 찾아내고요. 가치 네트워크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현재 놓인 돌들의 승률을 평가해서 이 결과들을 조합을 해서 다음 수를 놓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들보다 매우 결과가 우수합니다. 네. 이와 함께 그 자기 학습 능력이 높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99.8%의 높은 승률을 자랑을 하는데요. 실제로 프로 기사들의 그 대국 데이터들을 확보를 해서 학습을 했다면 그 보다 놀라운 성능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도 앞으로 IBM 왔으니 알파고의 그 도전장을 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IBM 왓슨도 인공지능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인공지능끼리의 대결도 바라보는 세상이 된 거군요. 예예. 네, 자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바둑 외에 또 어떤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까요? 예, 그 현재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습니다. 네. 그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떤 악천후와 악조건에서도 도로 환경과 도로 위의 사람, 사물들을 분별을 정확히 하고 정확한 위치로 안전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그 상황 인식과 함께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해서 인식과 판단, 이것들을 인공지능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 페퍼와 같은 감성 로봇들도 환경, 사용자의 기분, 생활 습관, 선호도 등을 학습을 해서 그날그날 그때그때
분위기에 맞는 음악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최적의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IBM 치퍼컴 왓슨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왓슨은 의료 부분에서는 그 폭넓은 정보를 기반으로 빠른 치료 방법 등을 의사에 제공하고요. 금융 부분에서는 금융 상품 추천이라든가 주식 투자 결정, 자산 관리 등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파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알파고도 앞으로는 그 스마트폰으로 숙박을 예약을 하면 기존 여행자 숙박 정보와 선호 관광지 등을 학습을 해서 여행지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추천을 하는 기능과 함께 의학 분야에서도 특정한 질병에 적합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뭐 다양한 분야가 있군요. 네네. 자, 지난달에 우리나라의 첫 선을 보인 이 로봇 기자 역시 인공지능이 네네. 활용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자 업무에도 이제는 그 로봇이 활용된다는 얘기인데. 네, 이미 활용이 되고 있죠. 어떤 이 방식으로 어떤 이제 일들을 수행하나요? 예, 그 로봇 기자가 이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게 이제 LA 대지진인데요. 네네. 예, 그 당시 LA 타임즈에서는 지진 관련 그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주는 퀘이크봇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퀘이크봇은 거의 실시간으로 기사를 작성을 하고요. 그 대지진 당시에도 최초 기사를 송구하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 로봇이 기사를 쓰려면 그 먼저 설계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그 핵심적인 통계치를 찾아내서 자연어로 이제 기사를 작성을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증시라든가 기업 실적, 스포츠 경기 결과 등과 같이 정량적인 데이터가 핵심인 분야와 단신 등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기업으로 이제 오토메이트 인사이트라는 기업은 워드 스미스, 그다음에 내러티브 사이언스는 쿼리라는 로봇 저널리즘 소프트웨어들을 언론사에 판매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네. 현재 로이터, AP통신 등에서는 그 로봇을 통해서 단신 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영국의 더 가디언은 로봇이 인기 있는 기사를 출연해서 무료 주간지인 더 롱구 리드라는 것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재미있는 것은 그 네덜란드 틸버그 대학의 이제 힐레반데카 교수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연구 논문 결과인데요. 네. 그 독자들은 전문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로봇과 사람 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반면에 전문성은 오히려 인간 기자가 낮다고 판단하는 조금은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로봇이 네. 쓴 기사를 우리가 읽고 있었군요. 네네. 자, 이 로봇 기자의 원리를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나 전문 직종으로 이 로봇의 활약이 확대되면요. 네. 로봇이 일자리를 좀 빠르게 없앨 것 아닌가 이런 걱정스러운 예측도 있는데 네네. 이 노동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예측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얼마 전에 개최되었던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가장 핫 이슈가 인공지능 발전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5년 내 선진국 일자리 500만 개가 없어진다는 보고서였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때 농민들이 기계에 의해서 일자리를 잃었던 것을 제1의 실업, 네. 그다음에 이제 1960년대에 공장 자동화가 시작되면서 공장 노동자 실업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제2의 실업, 그리고 지금 컴퓨터와 인공지능을 통해서 화이트 컬러들의 직장이 줄어드는 것을 제3의 실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 농업을 떠난 사람들이 제조업이나 서비스로 이동을 했고 제조업에 계셨던 분들도 서비스업으로 또 이동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는 화이트컬러가 이동하기 쉬운 직업을 찾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 연구라든가 예측을 보면은 인간만이 가진 창의성이나 감성을 제공하는 직업들은 그래도 좀 많이 남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비중은 좀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 그 일반적으로 로봇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빈부의 격차, 그다음에 직업의 격차를 로보틱스 디바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무조건적으로 그 직업이 없어진다는 게 최근 한 해의 그 신드롬 같습니다. 사회적인 신드롬 같은데 그 인간이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또 새로운 혁신을 발견하고 만들어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함께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면서 미래의 동반자로 좀 받아들이고 활용을 하느냐 그게 네.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 사는 또 고민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실제로 이 미국의 하버드 연구진이 사람의 뇌보다 뛰어난 인공지능 개발 연구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네네. 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하버드 대학이 그 미국의 정보고등연구기획청이라는 데서 약 340억을 5년 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네. 관련된 연구 내용 인간의 두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인간의 두뇌보다 뛰어난 인공지능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데 네. 뭐 실제로 연구 책임자 데이비드 쿡스 교수 같은 경우에도 문샷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달 탐사처럼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인데요. 네. 이게 가능할지는 사실은 이번 연구도 굉장히 고위험 혁신적 어떻게 보면 실패해도 되는 그런 이제 펀드이기는 한데요. 네. 우리가 흔히 그 감성, 이성, 지성 등 인간의 모든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을 슈퍼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현재까지도 아직은 그 인공지능은 그 연산이나 계산, 이 인간의 어떤 그 일부 기능은 넘고 있지만 전반적인 기능은 따라잡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는데 물론 그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 같은 분은 이제 2029년에 컴퓨터의 능력이 개별 인간을 뛰어넘고 2045년에는 컴퓨터가 전체 인류의 그 지능을 넘어선다는 얘기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실제적으로 그 뇌과학을 하시는 그 노벨상 수상자인 뭐 제럴드 에델만 같은 분들은 그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컴퓨터 등 알고리즘에 불과하다는 이런 기본 전제는 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기술의 발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 빠른 기술 변화 속도만큼 경제, 사회 그리고 이제 인간 삶과의 연관관계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과 사회 상호 작용을 지켜보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좀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네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인 차두원 박사였습니다.